그러면 그 아마노가 주로 다 데뷔자를 찌르는데 그러면 그 수리라인에서 김현 선수도 데뷔하는 데 좀 개막 직전에 좀 급하게 합류한 여건성 선수가 일단 그 원톱 선발이 그냥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여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지금 마땅히 이렇게 흐름을 바꿔줄 만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옷 멋있는 거 입고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게 이건데. 배가 좀 많이 고파가지고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표팀만 가면 그 얘기했다. 울산 오라고. 솔직히. 전부터 뭐 용훈이한테 말했었지만 뭐 방송 찍는다고 이거 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용훈이한테 맨날 말했던 게 그냥 울산 와서 좀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대표팀 만나서 네 솔직히 나는 그치? 여기에서 더 하고 싶었어 그치? 솔직히 아 태현이도 되게 현실적으로 그치? 얘기를 해줬어 뭐 조건이 간바가 좋은 건 사실이었지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내가 울산을 와서 하고 싶은 축구가 있고 물론 뭐 동준이랑 뭐 동경이랑 좀 나가서 아쉽지만 대표팀 선수도 많이 있어 뭐 청룡이 형부터 시작해서 뭐 경험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무래도 김영호 선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좀 잘 활용을 해야죠. 저희가 이제 김영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빌드업이니까 빌드업 부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잘 보여? 지금 며칠 안 남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참 현실이 조금 안타깝지만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왜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잘 정비하고 내일 정비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오늘 나가가지고 디펜스 우리 앞밥 중간 미들 지역 정확하게 개념 의식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수영 마실 거예요. 오케이? 자 나가자고. 뭐든지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하죠. 뭐 집을 짓더라도 그 기초 작업이 아주 중요하는데 그게 이제 축구에서 수비예요.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감독님 스타일 알잖아요. 원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항상 수비가 중요하다. 이제 공격에서부터의 수비 정확하게 이제 감독님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는 거지. 목표를 하는 거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올해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유니폼 그냥 벗어버린다라는 생각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팀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케이? 네. 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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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에 소속팀이 좀 이제 강등을 당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마음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K1이라는 무대에서 계속 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적을 이제 구단한테 요청을 드렸고 이제 그 구단에서도 꽤나 긍정적이게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저 또한 이제
K1 무대를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울산이라는 팀이 이제 조금 좋은 선수들이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지금 어찌됐든 저한테 이제 러브콜을 보내셔가지고 더 큰 무대, 뭐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이어가지고 뭐 고민 없이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전 소속팀 있을 때 울산이랑 연습 경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 소속팀 감독님께서 전반전만 뛰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반전만 뛰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청룡이 형이 경기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먼저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제 팀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룡이 형한테 서울이랑 울산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청룡이 형께서는 저한테 같이 와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제 롤모델이 이청룡 선수였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너무 제 롤모델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너무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은 이미 울산으로 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도 영호가 올 거냐고 안 올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간다고 했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호가 그런 소리 했었던 것 같아요. 온대요. 감독님 개막 직전에 좀 급하게 합류한 여원성 선수가 일단 교체 명단에 좀 올라 있더라고요. 사실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명단 제외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일단은 저희가 공격적인 자원의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원성 선수로 오늘 벤치부터 스타트를 생각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호팬들한테 보여주니까 오늘 좋은 경기하자고. 자 나와라. 전반전에 우리 쪽에 지금 땅 딱딱하고 얼었으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전부 다 대비하라고 미끄러지는 것까지 대비하면서 지금 우리 압박에 박고하고 그 준이 압박이 잘 됐단 말이야. 잘 되니까 자 그리고 공격적인 상황 오케이 지금 우리 다 플레이 다 소유하면서 해. 중요한 게 뭐야 골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골 그치? 좀 더 패스 하다가 아까 우리 마지막에 청룡이 같은 거 나와가지고 자 공에 들어가가지고 좀 더 집중력 가지고 득점할 수 있게 하자고 득점할 수 있게 오케이? 네. 자 범원상 유니폼을 바꿔입고 이제 푸른색 유니폼으로 자 엄원상이 볼이 갔습니다. 엄원상의 첫 터치 자, 엄원상 중앙쪽으로 갑니다. 엄원상 밀어주고 한번 떨어져 골을 못 넣고 뭐 비겨서 선수들한테 화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 환경적으로 좀 너무 아쉬웠지. 아쉬웠어. 나는 그게 너무. 맞아. 그건 팩트야. 이 잔디 상태가 완전히 얼어 있어가지고 뭐 턴도 안 되고 축구가 안 됐지 사실 그쪽에서는. 방법이 없어 지금. 이런 우리가 골 못 넣고 그런 거를 누구를 저거 할 거야. 다. 우리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점은 역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우리 선수들한테 아쉬운 점은 없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아주 오늘 많이 봤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코하고 아마노하고의 어떤 터미네이션 그 다음에 아마노하고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콤비네이션 전체적으로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의 특성상 그거를 살리기에는 오늘 아주 좋은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츠야쿠? 스고이 가츠야쿠 시타요. 네, 그게 요소도리가 뭐 야, 넌나 야 뭐
復したって思ってないから、なんかそうですね、もっとできると思うんで、はい、これに満足しないで、練習から頑張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すごい日本語マジうまい、ね、日本語うますぎじゃない？いやいやすごくない？근데 그 외국인의 입장이 진짜 힘들거든 사실 그 용병이라는 게. 나도 계속 해외에서 해봤지만 결국에는 축구로 말해줘야 되잖아 얘들은, 용병 애들은. 뭐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힘든데 조금 뭐라 해야지? 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 와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첫 경기를 마쳤고 뭐 여러분들 다 각자 또 팀으로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여러 가지의 시선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그거를 받았냐라고 여러분들도 뭐 자기 스스로도 생각도 해보고 외부에서 얘기도 들었었고 뭐 다 그랬을 거라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길게 가야 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다음, 울산 현대 다음이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가끔 뭐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도 뭐 여러분들 평가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평가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하면은 잘한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도 내가 못했다고 하면 못한 거야. 왜? 나는 이 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리 또 다음 경기는 우리가 경기를 승리를 해서 또 우리를 성원해주는 팬들도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씩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왜? 그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 가지고 일주일들을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경기까지 우리가 세트로 묶어 가지고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죠. 보단 빨리 다 만났지, 그지? 빨리 만났는데 감독님도 아마 비슷하겠지만 전북이라 하면 오히려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니까. 뭐 상대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무래도 저희를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북보다 하루 더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좀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조금 더 비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 로테이션을 돌린 것 같습니다. 지는 경기도 저희는 이길 만한 경기를 했고, 전북 같은 경우는 비긴 경기도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비기고서 아쉽고 전북은 비기고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사실 전북은 스쿼드가 많이 빠지진 않았고 저희는 조금 뭐 이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용병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점점 더 완성도 있는 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40으로 아니야 너. 약간 해로. 원터치. 작년에야 처음 해보는 뭐 전북 게임이었지만은 지금은 작년 1년 해봤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경기는 맞지만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작년만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어딜 만나든 우리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근데 거기에 좀 플러스 내일은 좀 같이 싸워주는 거, 그거 전북이랑 만났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11명 또 벤치에서도 18명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또 연승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다 같이 잘하자. 파이팅 방구. 가자 가자. 네. 이제 이어가자. 하세. 됐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더 강하게 해야, 더 강하게 해야 돼. 우리가 후반에 고개 숙이지 말고 끝나고 고개 숙이지 말자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감독님 부임하시고 승률이 훨씬 높아. 내가 봐도 우리가 레오도 아마 막 휴가 기간 비시즌 때 오래 쉬고 와가지고 몸도 100%도 아닌 상황에서 경기에서 아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결승골 넣고 또 후반에 내가 수비 열심히 하고 막 태클 넣고 하니까 앞에서 뛰어다니고 수비해주고 그게 엄청 힘이 되더라고. 더 도와주고도 싶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람은 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떤 경기를 나가도 뭐 운이 좋게 지든 운이 나쁘게 지든 경기를 잘했는데 경기에 졌어. 그러면은 이제 지는 습관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좋은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분위기의 습관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저희가 연승을 하고 지금 3연승을 했지만 패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좀 오래 유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선수들이 잘 이 좋은 습관들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야, 킥오프 들어가기 전에 말했잖아! 당하고 시작하지 말자고! 어? 당하는 게 정신 차리지 말자고! 야, 거기 들어. 아, 재지 마, 후반 할 수 있잖아.